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0 레전드 오브 퍼즈 시리즈 특집 2편. 네. 오늘은 1972년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 일본에서 많은 기타 페달 회사들이 설립되고 많은 페달들이 출시됩니다. 이 기간 중에 생산된 페달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페달이 유니복스 슈퍼 퍼즈 제품입니다. 유니복스 슈퍼 퍼즈는 기타의 음색과 화음을 두껍게 만들고 촉촉한 질감으로 만들어주는 옥타브 퍼즈 페달입니다. 초기에는 허니 사이키델링 머신이라는 제품명으로 앰프 헤드 내부에 장착된 멀티 이펙터로 생산되었으며 이후에 허니 베이비 크라잉 이펙트라는 이름의 스탠드 얼론 페달로 재출시됩니다. 이 회사의 이름을 신A로 변경하고 1968년 신A사는 일본 페달이 중심이 됩니다. 더 후에 피트 타운젠트가 사용한 덕분에 유니복스 유니코드 슈퍼 퍼즈 버전은 기존의 제품들보다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초기 생산 제품은 단순히 회색 케이스의 제품이었으며 이후에 슈퍼 퍼즈로 불리우는 보다 눈에 잘 띄는 직사각형의 페달로 출시가 됩니다. JHS의 슈프림은 희귀한 블랙앤그레이 슈퍼 퍼즈 모델을 완벽하게 재현한 제품입니다. 이 페달의 초기 버전들은 놀라울 정도로 소리가 비슷하게 들리지만 1972년 버전은 특별한 제품이 사용되어 다른 제품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좋은 소리를 만들어준다라고 하고 있네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 레전드 오브 퍼즈 시리즈를 다루면서 총 4가지의 특별한 퍼즈들, 가장 퍼즈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그었던 4개의 제품을 복각한 퍼즈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이 슈퍼 퍼즈 역시 퍼즈 역사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퍼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또 시리즈 페달들 좀 재밌게 보시면 또 좋을 게 이 퍼즈 페달 앞에 연도가 딱 적혀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스마일리 같은 경우는 69년도로 딱 적혀 있어요. 그 지미 핸드릭스의 그 스트라토캐스터를 상징하는 게 69년도 모델이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 연관 지을 수 있는 또 재미를 찾을 수 맞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네. 보시면은 여기 지역명들이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서 이게 출발한 퍼즈 페달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이펙터 리뷰 자체도 저희한테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이 퍼즈의 역사를 연도별로 만나볼 수 있다는 네. 것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다 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네거티브 센터 정전화 어댑터나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페달 전체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익스팬드, 퍼즈의 양을 조절하고요. 옆쪽에 보시면은 스위치가 두 개가 달려있는데요. 네. 톤, 미드스쿱댐보다 부드러운 미드레인지의 미드컷 기능을 합니다. 모드, 훨씬 더 뚜렷한 옥타브 효과의 두꺼운 미드레인지 볼륨 부스트 기능을 한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이글이글 불타고 있네요. 불타고 정말 진정으로 불타고 있네요. 방금 노브 세팅은 익스팬드는 12시에 가 있고 볼륨은 1시 정도 네. 지금 저희가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퍼즈 양을 좀 많이 줘보도록 할게요. 3시 정도 퍼즈 네. 3시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스마일리랑은 또 다른 퍼즐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회차를 거듭해 갈수록 되려 이 연주자들, 퍼즐을 좋아하는 시청자분들은 혼란스럽겠다. 네. 왜냐면 이거는 하나만 사서 끝날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 페달마다 매력 넘치는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여기서 이 스위치를 한번 눌러볼 텐데 네. 톤 스위치를 한 번만 네.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톤 스위치? 요 세팅 그대로에서 톤 네. 스위치만 눌러... 지금 또 그죠? 소리가 바뀌어서 네. 좀 바뀌었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골 때리는 소리 나네.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고 제가 이 연주를 하면서 은총 씨의 손을 한참 보다가 얼굴을 봤는데 이 미소가 미소가 띄어지더라고요. 이제 모두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톤은 빼고요. 네. 모드를 누른 상태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소리가 좋아요. 아 이게 모드 이게 그러니까 모드를 걸기 전에는 그 좀 퍼즈 치곤 좀 서스테인이 좀 길거든요. 좀 훨씬 그러니까 당연히 퍼즈 네. 뉘앙스 나지만 근데 이 모드를 걸면서 얘가 약간 더 나가고 싶은데 필터링 되면서 약간 부악부악 거리기 이게 더 강조되기 시작해요. 이 필터 네. 걸린 느낌이 그러면서 이 퍼즈의 매력이 더 극상승하네요. 저희가 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톤 스위치와 모드 스위치를 같이 눌렀을 때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이 저음과 네. 이 미드 스쿱 때 사운드 이 모드와 톤을 같이 눌렀을 때 또 유니크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 일반적인 퍼즈 사운드보다는 이렇게 옥타 퍼즈를 찾으시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 남들과 다른 퍼즈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이쪽으로 가는 게 네.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멋있습니다. 이 레전드 오브 퍼즈 시리즈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굉장히 멋진 사운드들을 들려주고 있네요. 은총 씨 먼저 슈프림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옷 브랜드에서도 슈프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JHS에 슈프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 슈프림이라는 옷이 이게 사실 그 되게 스케이트보드 브랜드로서 되게 상징적이기도 하고 뭐 다른 의미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고 사고 싶은데 막 빨리 품절되죠. 그리고 뭐 명품 브랜드부터 해서 뭐 정말 수많은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도 하고 이 패션 업계에서 굉장히 좋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슈프림이라는 이름을 정말 변화무쌍하고 정말 나는 남들과 달라. 여기 있는 뭐 방금 스마일리를 너가 전편에 했지만 난 다를 거야. 뭐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전된 듯한 사운드. 뭔가 옆에서 들으면서 온몸이 찌릿찌릿함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사운드고요.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단순하게 힘으로 밀어붙인다든지 이 코어가 굉장히 강한 사운드와는 또 다른 뭔가 사람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부글부글 끌어오르게 네, 만드는 멋있는 사운드를 연출해준 페달이다 라고 평가를 내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9.5, 9.5. 아직까지는 저랑 은총씨 약간 몸을 사리고 있는 듯한 약간 좀 아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좋습니다. 10점이 지나갔을지도 맞습니다. 모르고요. 아, 뭐 일단은 지금 아직 두 개가 남아있기 네, 두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번 특집에서는 좀 공정한 점수를 내릴까 제가 좀 힘듭니다. 상황입니다. 이렇게 간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좀 부탁을 간만에 참 리뷰하면서 또 재밌고 즐겁습니다. 좋네요. 네. 즐겁네요. 재밌고 네. 즐겁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이 레전드 오브 퍼즐 시리즈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